다음 날 아침, 일찌감치 부부가 농장을 나섭니다.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? 아, 오늘은 주문량이 너무 적어요. 고객과의 약속이니까. 고객과의 약속이니까. 드려야지. 하나라도 갖고 가야지. 기름값도 안 나오지만 어쩔 수 없지. 또 우리 걸 허브 찍어서 이렇게 주문하셨으니까. 맞습니다. 그래. 더 이쁘게 키우자. 그참에 또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요. 차는 농장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서울로 향하는데요. 내리자. 경매장 다 왔다. 오, 맞다. 두 박스 시간 됐다. 그러게. 이거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. 내가 들고 갈게. 부부가 찾아온 곳은 서울에 있는 대규모의 화훼 공판장입니다. 유찰되는 것들을 가져갔잖아. 아, 지금? 사실 이거 우리 주문. 예? 주문. 청일년. 아, 여기 앞에 두 박스. 여기 청일년. 빨간색, 보라색. 맞죠, 여기? 보라색 하나, 빨간색 하나. 피아리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올려놔. 안에 한번 볼까? 안에? 물건 뭐 안 해? 그러면은 끝났을 거야. 그러면 끝났는데 한 번만 보자고. 전국에 꽃이 모여드는 이곳. 올 때마다 새로운 꽃은 없는지, 요즘 꽃 트렌드는 뭔지 살피고 있는데요. 종류별로 정말 너무 많아요. 아름다워. 얘 봐. 얘는 어떻게 저 색이 나오지? 예쁘다. 지금은 구근류뿐이지만 언젠가는 다양한 꽃들로 꽉 찬 대형 농장을 갖는 것이 꿈인 일영 씨. 새로운 품종을 볼 때마다 기록해둡니다. 여기는 그 꽃들을 다 놓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. 그지? 원래 이게 지게차처럼 되는데 기계빨이 없고 저 하나하나 밀고 다니면서 저 앞쪽으로 경매하는 곳을 가가지고 경매 사진 다 이렇게 경매 시작하면은 물건 사신 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갖는 거지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저쪽 끝에서 내일 따라서 쭉 보면은.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. 그렇죠. 여기서 앉아가지고 물건 지나갈 때 우리 물건 지나가면 그분들이 살 거면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이제 가격표가 나오면서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금방 지나가지. 그때 사시는 거니까. 그러게. 신기하다. 잘 키워서 빨리빨리 우리 거 많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. 그러게. 대량 납품. 파이팅! 파이팅! 빨리 가자. 가자. 농장 가서.